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많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는 예방이에요. 네네.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보유자 선생님네 갔다 왔어. 이게 우리가 지금 무당이 한 2천만이 넘어요. 5천만 동포 중에서 한 2천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커진 내가 있지. 내가 하다못해 인간문화재 선생님네 집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인사. 근데 그분 집에도 있더라고. 무당계에선 대통령이잖아,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 집에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이제 오래 구대인 선생님네 집에 가도 있고, 또 내가 제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또 나도 우리 신엄마한테도 또 받았고, 이건 꼭 무당만이 할것 같으면 내가 방송에 얘기 안 해. 근데 일반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집에서, 가정집에서 또 사업을 하신 분들.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그게? 내가 알려줄게요. 아주 궁금할 거야.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은 하도 우리 무당님들이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알려줘서, 이, 나중에는 집에다가 가보면 무당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저기 옛날에 그 오줌 싸고는 그 머리에 쓴 거. 이거. 나 이뻐요? 이뻐? 아니, 이게 우리가 삼택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 삼택이라는 거죠? 이렇게 까부셔. 옛날에 까부셔. 그래서 이런 거뭐막 우리가 깨, 뭐, 콩, 그쵸, 뭐, 벼, 막 이렇게 까부시잖아. 난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나서 아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삼택이라고 해요. 이거 뭔지 알죠? 별거 다 나오지. 옛날에 주막집 있잖아. 대학로 같은 데 가면 동동주 팔고, 주막집. 그런 데 가면 이런 게막 있잖아. 아니면, 그쵸. 저기, 뭐, 한정식 같은 집에 가보면 맞아요. 인테리어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흔히 볼 거예요. 요즘 젊은 시대는 좀안 볼라나? 이런 거? 근데,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갈고리야. 이렇게 긁는 거. 밭에 긁는 거. 이건 집신 너무 이쁘지? 깜찍하지? 너무, 내가 너무 조그만 거 샀어. 근데 이건 지금 한 20년 된 거다, 진짜. 진짜요? 오래된 거야. 이거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예. 가지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대인데, 이거 미치거나 똘끼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막 옛날에 잡아 팼대요. 잡기 막 들린 사람들 막 두둑이 팼어, 이걸로. 맞아요. 그게 되게 그 효험이 되게 좋다고 그래갖고 들었어요. 이거, 이게 동쪽으로 뻗은 나무, 이게 왜 이거는 휘었냐면은, 나는 이걸로 해서 화살을 쏴요. 이걸 살풀 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건립에 있어요. 들어오는 건립. 경비원. 그래갖고, 그렇지, 경비원. 경비 아저씨. 경비원 같은 거야. 근데 표현도 어쩜 저렇게 잘할까. 아니, 근데 하여튼, 들어오는 데 있는데, 이게 왜 무당들이 많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없는 거야. 손님들 많이 오고, 무당도 손님이 많이 와야 먹고 살고, 그렇죠. 기도도 가고, 영잘 받아서, 오른공수 주고, 영한 소리하고 그러잖아. 이거를 손님을 많이 오라고. 그리고 이구지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저기, 우리가 이렇게 지게를 놓고, 신발은, 신고 들어와야지 맨발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들어오면 미친 것들만 와요. 이거를 상업주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집, 식당, 자영업, 뭐 고깃집, 뭐 세탁소, 뭐 이런 사람들 다 놨대. 옷가게,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나한테 전화 이거 알려주면은, 뭐 무당들은, 와,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비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해가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니야. 아무나 할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는 것만 이 꽃대신당에서는 얘기하는 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장사가 좀안 된다. 유독히 손님이 안 들어온다. 툭 끊겼다. 뭐 이러면 무당집에 꼭 오기는 싫고, 좀
이거 참석을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재래시장 좀 옛날 시장 같은 데 가서 사야 돼. 시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막 차로도 다니고 막 그래.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서 들어오는 입구. 네. 입구에다가 두세요. 저번에 뭐 소금처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못 두면 한쪽으로 모퉁이에다 둬도 돼. 네.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끔 네. 한쪽에다 두면 돼요. 센스 좀 있게, 센스요. 네. 알았죠? 네. 센스 있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분명히 두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시고 아주 많이 버세요. 이구 지구 아주 양 신구 양하고 여러분 다들 대박 내서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